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파면하면서 왜 그 헌법재판소에서 부적격 희생자 위패 하나 내리지 못하면서 화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공격이 대내적으로도 있고 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에 합당한 분은 좀 위패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 전부 동의해 가지고 이런 데 와서 참배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.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경우회와의 이기 출범인데 사실상 회장이 바뀌면서 약간의 어떤 미묘한 갈등과 같이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서 대단히 나는 아쉽다. 이제는 그런 갈등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도민 화합과 또 이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우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과도 앞으로 좀 만나면서 해법을 찾아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